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 곳곳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강한 바람과 조류를 따라 며칠 사이 많은 양의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오면서 수거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모자반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온통 검갈색 괭생이 모자반으로 뒤덮였습니다. 며칠 사이 갑자기 떠밀려 온 겁니다. 중장비가 곳곳을 누비며 수거 작업을 벌입니다. 포클레인으로 걷어낸 모자반을 트럭으로 옮기길 몇 차례 수거된 모자반 더미가 금세 수북이 쌓입니다. 최근 강풍과 조류를 따라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수거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바다 지킴이와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돼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래범벅이 된 모자반을 털어 부지런히 마대자루에 담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없는데 올 들어서 내가 여기 근무한 이후로는 처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저쪽 동쪽까지.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자반 위로 모래가 뒤덮이면서 일일이 땅을 파고 잔뜩 엉킨 모자반을 자르는 작업까지 추가돼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한 3시간째 됐는데요. 지금 오늘도 중장비로 해서 다 일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사람 손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모래 깊숙이 묻혀갖고 중장비를 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 해안 곳곳에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해수욕장에도 많은 양의 모자반이 떠밀려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17,000여 톤. 지난해와 지난 2022년에는 수거량이 각각 500톤 안팎으로 크게 줄었는데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부터 보름 동안 수거된 양만 벌써 4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 곳곳을 습격한 괭생이 모자반.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